쪽발이라는 아, 쪽발. 네. 아, 인기인데. 네. 아, 이거 너무 오냐오냐인데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아, 예, 예. 이게 제가 네. 말씀드린 신메뉴 로제. 로제 족발입니다. 어우 진짜 처음 보시죠? 담궜네요. 네. 소스를 아끼지 않으셨네요. 네. 족발을 싫어하시는 여성 고객님들을 좀 저격하려고 만든 메뉴예요. 냉정한 맛 평가 한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냉정한 거는 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따로 요청 없어도. 네. 태어나서 처음 먹는 맛이. 그래서 지구 이름이 지구 최초 로제 족발입니다. 지구 최초 로제 족발. 네. 약간 토마토 파스타 느낌도 네. 있고 로제보다는 조금 더 토마토 맛이 강한 매운 토마토 파스타. 맞아요, 느낌. 맞아요. 아, 그 약간 그런 소스예요. 괜찮은데? 아, 뭔가 묘하게 땡기는 맛이 있어요. 원래 우리 사장님 뭐 하시던 분이에요? 저요. 아르바이트 전전하다가 네. 네. 20대 때는 예. 아르바이트 계속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돈만 되는 일이라면 진짜 다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뭐 집 사고 뭐 건물 사고 뭐 앞으로 살 일만 남았네.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의 성공 포인트 뭐라고 생각해? 저는 솔직히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 예, 어떤 메뉴를 시도하던 간에 어떤 구성을 바꾸던 간에 그러니까 끊임없이 개발을 해 나가고 있고요. 맞아요. 네,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두려워하지 않아.